이번 차종은 2008년식 그랜드 카니발 LPG 차량입니다. 단단히 무언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었죠. 현재 상황은 엔진 부조가 심하고 또 가속불량이 나타나고 엔진 소리도 무언가 이상합니다. 과열로 인해서 엔진을 교환한 상태고 다 작업이 완료된 후에 그 증상이 나타나서 인젝터도 교환을 한번 해보시고 중고품으로요.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서 본래 인젝터로 다시 장착을 해놨고 그 다음에 연료필터를 교환했고 점화코일도 신품으로 교환했고 점화플러그도 신품으로 교환했고 크랭크 센서도 신품으로 교환했고 캠 센서도 신품으로 교환했고 등등 의심이 가는 부분들은 모두 다 신품으로 교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증상이 잡히지가 않았어요. 엔진이 V6 엔진이라서 앞쪽과 뒤쪽이 있죠. 지금 문제는 제가 앞쪽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쪽에 있는 친구들이 힘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몇 가지 점검을 해봤을 때 일단 연소 상태가 무척 좋지가 않았습니다. 연료도 잘 뿌려주고 있고 점화도 잘 시키고 있는데 이상해. 타이밍 벨트 타입이라서 타이밍 벨트의 위치도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굳이 탈거를 하지 않아도 타이밍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했을 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예상이 맞는지 일단 분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작업 패널을 위해서 프론트 패널을 탈거하겠습니다. 내 손은 소중하니까 차동암 닥터주님의 니트릴 장갑을 착용하겠습니다. 제 예상이 맞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거 라디에이터도 바꿨네. 아주 높은 확률로 제가 점검한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왠지 모를 그 10% 정도의 나를 못 믿는 내가 생각을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프론트 레일도 분리합니다. 작업 편의를 위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냉각수도 배치를 해야 되겠네요. 라디에이터 호스도 다 신품으로 교환하셨구나. 이게 맨 처음에 상태가 궁금해지네. 이 친구를 빼내면 작업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제 두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비 세계 오시면 환영합니다. 웰컴 투 더 정비. 일단은 산소 센서 커넥터를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소 센서는 일을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재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돈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일 레벨 게이지가 제가 분리해야 될 볼트를 딱 가리고 있어요. 우와, 풀렸어. 총매와 연결된 배기 파이프 너트를 분리합니다. 아, 의외로 잘 풀리는데? 자, 몇 개 안 남았어. 7개를 분리합시다. 엔진 교환을 했던 차량이라서 잘 풀리네요. 마지막 하나는 발전기가 조금 가리고 있네. 발전기 비단자도 좀 분리를 하겠습니다. 발전기 비단자 배선도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네. 이게 오래된 차량들은 참 손대기가 무서워요.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는 분리해놓은 상태입니다. 오케이. 좋아. 이 올레벨 게이지를 빼기가 싫은데 실리콘을 싹 발라놔가지고 뺐다가 잘못 끼면 또 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거 공간을 좀 확보를 해보자. 임팩신이시오. 도와주십시오. 야, 밑에서 안 도와주네. 나와.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무언가 가루가 줄줄줄 흘러나오는데? 와, 웰컴 투 더 정비. 이상했던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형이 조금 이상했어. 어쩐지. 연소실의 상태입니다. 배기 게스켓도 신품으로 다 교환을 해놓은 상태네요. 산소 센서는 재사용을 하고 총매는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착되는 게스켓은 신품으로 교환합니다. 신품 같은 재제조품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죠. 잘 들어가자 아가. 나올 때도 잘 나왔으니까 들어갈 때도 잘 들어가주자. 형 말을 잘 들으면 조금 더 달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 큰일난다. 옳지. 갑자기 뚝 떨어지면 아예 할 수가 있으니까 형이 너트를 몇 개 걸어줄게. 와, 난 저 형 혼잣말 하면 너무 무서워. 차량 막 대화를 하나 봐. 쇼미 형, 선우 형 혹시 옛날부터 그랬어요? 야, 냅둬! 그렇게 살다 죽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응? 그냥 항상 저질하래. 그냥 저질하래. 나도 미친 줄 알았다니까? 아니, 그냥 차하고 대화를 한다니까. 내가 내 형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다 들려, 이 개. 아니, 뒷담화는 상대가 없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들릴 때? 아니, 그냥 즐겁게 일하고도 죄야? 오케이, 다음에 산소 센서 커넥터를 다 연결해 줘야 되겠지?
잘 체결되지 않았던 것들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면서 연결하겠습니다. 다 조립하고 다시 또 뜯을 뻔했네. 이 산소 센서도 신품으로 교환해주면 조금 더 깔끔한 작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촉매도 자동차 제약사 제품으로 교환하면 또 깔끔하겠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한두 끝도 없고 부품값이 너무 올라가게 돼요. 연료 레벨 기준 고정하는 볼트도 장착을 합니다. 깜빡하기 쉬운 발전기 비단자도 장착을 하고, 자 이제 라디에이터와 콘덴셔를 장착하면 됩니다. 제 뒷담화를 했던 푸우와 쇼미는 뭐하고 있을까요? 푸우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쇼미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웃고 있지? 이상한데 또 뒷담화하고 있는 거 아니야? 표는 없는 건가? 구멍에 잘 맞아야 된다고? 야, 말 잘 들었잖아 지금까지. 오케이, 자 잘 잡았어. 저는 지금 미션 오일 호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끼워야 된다고. 그렇다면 다 하고서는 주행하는 중에 압력에 의해서 호스가 팍 빠져가지고 미션 오일이 바닥에 줄줄줄줄 새겨져 있어. 자, 그다음에 라디에이터 호스도 잘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도 이 차는 신품이라서 괜찮은데, 신품이 아닐 경우에는 다 작업을 다 하고도 냉각수가 새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정비사는 멘붕에 빠집니다. 잘 장착이 되는지 확인 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화형 정비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살살 달래가 자동차를 살살 달래가면서 정비를 하는 거예요. 저기라려. 무슨 말만 하면 저 임팩트 일부러 쏜 거야 저거. 나 발목하게 하려고. 아, 이쪽에 또 냉각팬이 하나가 있었지. 그 다음에 에어컨 라인도 장착을 해야 되겠죠. 이거 왜 빠져있지? 이거 하나가 빠져있으면 또 소리가 난다고? 혹시라도 누락된 건 없는지, 장착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똑같은 작업 두 번은 못해. 특별한 거 없어 보이네. 자, 이대로 범퍼를 또 장착하겠습니다.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차량을 내려서 냉각수 주입 후 시동을 걸어볼 거예요. 배터리 터미널을 또 연결해야 되겠네. 냉각수는 그만님의 프리믹스 고농축 부대액을 사용하겠습니다. 원액 그대로 주입해주면 돼요. 바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냉각실에 시동을 처음 걸었을 때도 엔진이 부족하는 느낌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매우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 좀 더 웜업후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너무 무섭게 나오는데? 세트 선정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안전벨트 찾고요. 떨리는 순간. 뭐야, 벌써부터 출력을 감당 못하는 거야? 뭔가 모르게 마치 팔기통 엔진의 느낌 드는데? 엔진 경고등이 1분 정도만 운전을 해도 바로 돌아섰어요. 너무 잘 나오는데?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은 느끼실 수 없겠지만, 저는 이게 전후가 어떤지 제가 직접 느껴봤잖아요. 확실하게 그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조금만 더 테스트 운전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한숨 놓이네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촉매가 불량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 엔진의 과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마지막에 다 작업을 다 잘 해놓으시고 촉매를 확인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촉매 교환으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더 이상 돈을 쓰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미션을 클리어했으니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오신 고객님이시니까, 그리고 저에게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선물을 드려야 되겠네요. 차도란 다투어주님의 니틀 장갑과 그만님의 부동액. 장갑은 여러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액은 보충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원액 그대로 다 교환을 하셔도 됩니다. 아, 무언가 부족한데? 차업차등님의 에어건 청소기. 야, 이것도 선물로 드려야 되겠어. 뭔가 부족한데? 제 에어컨 필터도 선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선물로 드릴 거예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카메페미들 즐거운 정비시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에서 제가 선물로 드리는 이 제품들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란을 확인해주세요. 나튜브 홈페이지에서 여러가지 많은 자동차 제품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튜브에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수익금의 일부를 소외된 이웃과 함께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이거 생각보다 센데?